이번에는 배현진 이쁘지 그분하고 이제 한동훈 한동훈? 네 같은 당이라는 이유로 그러는 거야? 그리고 두 분이 잘 지낸다라는 그런 썰도 있어서 진짜 두 분이 잘 지내고 글쎄 연인이나 그런 것까지 뭐 남녀로서의 관계성은 안 보여요. 그런 거 말고 이제 일적으로 이제 궁합이 궁합이 좀 잘 맞는지 그리고 이번 총선 때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. 아 배현진 의원? 네네네. 아 팔색조 같은 사람이지. 팔색조. 아마 나는 되냐 안 되냐 한다면 어디로 뭐 이번에 나왔든 같은 당 지역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90 걸겠어. 어 거의 되네요. 이유는 하나. 줄을 정말 잘 타고 옷을 잘 갈아입어. 아 그래요? 라인 그러니까 줄을 잘 선다는 거죠?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앵커에서도 자리를 내려오면서도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됐잖아. 그럼에도 국민의힘 측에서 또 안 와서 또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런 식으로 잘 갈아타실 거야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여론이 이제 좀 안착화되고 안 좋아져도 어떤 식으로 갈아타든 어떻게든 난 좋게 그렸죠. 아마 그 배현진 의원이 하면 재선 가능성이 한 90은 될 거예요. 난 그렇게 봐. 한동훈 법무장관하고는 궁합이 좀 잘 맞아? 같은 당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니까 잘 맞겠지. 그리고 욕심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뭐 자기들 욕심을 찾기 위해서 맞지 않겠어. 그리고 한동훈은 좀 위험해도 배현진은 잘 될 것 같아. 한동훈 법무장관 왜 미워해요? 아니 미운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내년부터는 그렇게 내년이 아니라 운이 별로 안 좋아요? 어 금년 찬바람 도는 걸 추워지는 걸 경계하셔야 될 거야. 일단 아마 배현진 의원 될 좀 된다. 그쪽에는 뭐 재선 가능성이 한 90은 보이고 한동훈 검사는 날 추워지면서 아마 모든 게 체감을 하게 될 거야. 안 좋은 거를.